진짜 잘 만들었는데 가루 엄청 떨어지더라 이거. 아까 자를 때도 오케이. 잘 받쳐 먹어야 돼. 그치 가루 엄청 떨어지지. 맛있다. 그치. 좋아? 턱에 그렇게 뾰루지나 봐, 영상. 응. 왕 뾰루지. 나와? 왜? 입 빨라간다? 입 빨라간다 오빠 손으로 이빨 천하무적이야? 소리 오졌지? 이런 맛이군. 노브랜드 매운 닭꼬치, 노브랜드 데리야끼 닭꼬치, 계란찜, 오코노미야키인 척하는 양배추전, 이거는 돈가스, 그리고 890원짜리 파인애플. 너무 즐거운데? 어? 매콤해! 그거 같이 옆에 내려주고 여친 TV 보고 있고 아줌마가 앞으로 살짝 지나갔는데 안 보인다고 발로 걷어찼어. 아 남편이? 개새끼네. 우리 노브랜드 매운 닭꼬치 처음인가 보다. 완전 맛있는데? 그래? 응. 이거 완전 맛있어. 매콤해가지고. 나는 그거 해보고 싶어. 일본 여행 가가지고 이자카야. 심야식당 같은 이자카야 가가지고 인사이트 카드. 그럼 대화가 돼야 되잖아. 응,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머리에 진짜 안 들어오네. 내가 요구한 너를 두려는. 뭐 하는 거야? 여긴 여자다. 남녀야 남녀. 여연데? 남녀야. 이름이 여여잖아 지금. 수지야 초원. 아 엘베도 없는 것 같은데. 저 피야? 오. 어? 이거 오랜만에. 신전 떡볶이 치즈 매운맛. 그리고 순대는. 직접 산 거 삶은 거. 잘 먹겠습니다. 오, 잘 먹, 잘 먹. 나는 밥. 지난번에 식자재 맛을 산 게 훨씬 맛있어. 아, 그래? 그거는 근데 춘이 엄청 맛있다 했잖아. 응. 이건 그냥 맛있어? 응. 이거는 순대만 먹은 맛 없을 듯. 아, 그래? 치즈 엄청 많다, 근데. 원래 이렇게 많나? 이거 막 먹을 때 매장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막 휘저어가지고 먹던데 사람들. 확실히 그 특유의 신전 그 매운맛. 고춧가루? 응. 후추 매운맛 확 온다. 떡볶이는 이렇게 국물을 퍼가지고. 후추 매운맛 진짜 확 오네. 약간 귀가 땡한 느낌이랄까? 뭔지 알지? 귀가 땡해서 안 들려. 이거 떡볶이 오랜만에 먹으면 좀 맛있다.
한잔해. 짠. 노을이. 장갑을 안 챙겼네? 그거는 퍼먹자. 귀찮으니까. 안 비볐네? 그냥 이렇게 퍼먹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날치알 주먹밥인데 진짜 비주얼 오지게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 잔이 작구나. 1대1이야 원래 소맥은.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안 먹어. 그러면? 덜어내고 병에다 섞어 먹지. 그거는 이 젊은이야. 짠! 내가 진짜 오늘 아침에 퇴근하면서 일하면서 이 먹을 생각으로만 왔는데 여권 가지러 가는 것 때문에 못 먹어가지고 엄청 했는데 엄마요 갑자기 나타났잖아. 아, 나 이거 오빠 먹을 거라고 놔둔 건 줄 알았지. 그거를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쓱 놔두면 아니, 어떻게 내가 알아? 내가 보여주고 놨잖아. 그러니까 나 이거 먹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건 줄 네. 알았지. 난 그런 이미지가 아니야. 뭔 소리야? 오빠 그런 이미지야. 아까 그 모자 쓰고 먹어. 고기 핥아도 고기 향 안 나. 오미야. 팔 핥고 있다 옆에서. 봐봐. 너 어제 고기 솔직히 어제 오면 고기 이만하고 먹었거든. 다 먹었어. 그래서 밥 어제 남은 거야. 네가 물어봤잖아. 밥 안 먹었냐고. 아, 소맥을 도장 원샷을 떼줬더니 갑자기 배가 확 차는 느낌인데. 이 새끼한테 입말 벌리고 거짓말. 구독자분들한테 입 벌고. 날치알 주먹밥은 남으면은 내일 주먹밥에서 가져가면 되겠다. 우리도 우리지만은 호미가 너무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역대급으로 지금까지 제일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두 번 연속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펜션이 영상의 조회수는 안 나왔다. 삭제질하면 안 돼.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앞으로 이렇게 말해.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짠. 한 잔씩 먹다 배부르면 술 안 들어가니까. 강연은 아니고 TV란다? 가장 맛있는 족발에서는 그 뭐지? 꽃쌈 시키면 안 되겠다. 맛있기는 한데 그걸 안 줘요. 무. 무쌈. 그게 그 약간 포인트 아닌 포인트인데. 없으면 좀 약간 허전하달까? 없어도 되지만 없으면 허전하지. 완전 맛있다. 솔직히 말해서 보쌈 이거 뭐지? 수육 이 고기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치? 내가 더 잘 삶아. 좀 더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게. 요알못 또 할 줄 아는 게 있다. 퀵 VOD 올라왔을 수도 있어.
벌써? 아니 보통 10시지 미니 시리즈는. 요즘 미니 시리즈라는 말 안 쓰나? 원래 KBS 미니 시리즈, MBC 미니 시리즈 뭐 이러잖아. 어? 나랑 이름 같으신 분. 아 그 이름 말. 메이저? 왜 오빠를 말하면 안 되는데? TMI. 그 오빠 TMI는 언제 밝혀? 천만. 내 채널 부끄러워? 천만 됐네. 원래 1,000명이었잖아. 왜? 이제 진짜 1,000명 될 것 같으니까 무서워? 1,000명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던데? 다음에 왜 생기면 그만해. 1,000명의 얼굴 할 거야 말 거야? 난 도입이다. 할 거야 말 거야? 1,000명이면 한다. 오늘이 2월 2일이거든요? 2월 2일 오후 9시 44분인데 지금 구독자가 471명입니다. 굳이 물을 저렇게 레고 일반인인 거 아니야 알고 보면. 감성이 많이 떨어진다니까. 딴 거는 어른 제급 역습. 이건 어른 될지 이렇게 말해라고. 어른 제공 역습 보면은 어른 제공 역습 보면은 저를 볼 수 있어. 왜? 네? 어른 제공은 오빠랑 뭔 상관인데? 거기 나오는 사람. 아? 존똑. 얼굴 공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 보면 이 사람 딱 느껴질 정도? 그러네. 다 넣을 수 있겠어? 난 싹 가능이지. 뿌리고도 놀랐다요. 엄청 잘 뿌렸네. 우와. 이건 무슨 맛인데? 근데 방금 아저씨가 나보고 사부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는 늙어 보여. 사장님들은 다 그렇게 불러요. 세상 처음 와서 그런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 보통 언니야 이런 식으로 하지. 여기 튀김집이 오대감왕 새우튀김이랑 저기 아까 만세튀김이랑 튀김집이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오대감 튀김집에 호객행위 안 하는, 맛있어서 호객행위 안 하는 집이라고 적혀 있네요. 근데 아까 사람은 만세튀김이 더 많던데. 애기랑 같이 드실 것 같아요. 여기 와, 만세튀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살까, 오빠? 우와. 네, 모둠으로 할까 그럼? 모둠으로 하나 주세요. 저도 좀 떡상이 없어요. 노래 너무 심했어서. 아 그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셨다. 오셨다. 지렸다. 호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는 내 머리 보호를 홍유로 해야 돼. 에? 홍유한테 왜 그러냐? 답답하대 아저씨. 자기네 집 더 맛있는데 우리 딴 데서가 더 답답하다는 거 아니야?
진빔이랑 산토레, 안주는 초밥. 오, 소두로 나오는데. 나는 대두로 나오는데. 얼굴 위치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니? 얼굴 차이 엄청 많은데. 짜르는데. 너는 안 봤어. 일단 됐어. 블랙홀 다 먹자. 근데 어? 맛있는데? 잘 탔다 맞지? 최초 엄청 잘 탔는데? 엄청 맛있는데? 산토리가 맛있어서 그런가? 우리 산토리 처음 먹어보네. 어? 그래서 맛있. 그래서 처음에 하이브리 산토리 그거. 아니 너랑 같이 먹어서 맛있는 건데 센스가 없어. 많이 찍어. 와사비 든 간장이라 그래가지고 사봤거든요. 색깔이 무서워. 베이비 크랩. 어? 되게 작네. 이게 찐 베이비 크랩. 그럼 진짜 다른인가? 응, 이거는 딱 봐도 큰데? 저건 시니어 크랩. 말대기. 그럼 대게? 응? 그럼 홍게 대게. 그거는 그냥 대게 홍게. 그건 그냥 크랩. 되게 맑은 나이? 그치? 어때 나의 라이? 조금 소름 돋았어. 과일치즈보다 더 맛있다. 드라마 보는데 강아지 이야기 나오니까 둘다 눈물이 터져가지고. 장난잖나봐요. 허비 털에 눈물을 닦는다고요. 이거는 요리하다 만들었나? 이거 만들까? 어디 만들지? 육즙을 아까 밑으로 샜다. 갈비 만두야 이거. 아 그래? 응. 하트. Listen to my heartbeat. 아 뜨거. 어떻게 한 봉지 어떻게 한 봉지에 100칼로리죠? 오빠는 잠깐 누워있겠다더니 잠이 들었어요. 우리는 역광을 사랑한다. 샀는데 어제 못 먹은 탕수육이랑 컵라면이랑 조금 남은 튀김. 지금 나온 분? 어. 완전. 잘 먹겠습니다. 16분 만에 먹는다. 뭐야? 오, 고맙습니다. 고기 뭐 고기 싫은 거 보소. 아.
맛있다. 아, 맛있어. 소보고 왜 이렇게 맛있어? 오, 계란.